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페인에 있는 은행에서 한국에 있는 계좌에 있는 돈을 바로 유로화로 출금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는 지금 스페인 발렌시아의 이베르카카라고 하는 은행 앞에 나와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이 이베르카카 은행이 그래도 그 출금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오늘 이 은행에서 한번 출금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ATM 기계는 스페인어로 카헤로라고 해요. 카헤로. 자, 이 카헤로에서 그러면 한번 출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카드 투입구에 카드를 넣어줍니다. 지금 카드를 읽고 있고요. 우리는 스페인어를 공부하니까 에스파뇰 선택하겠습니다. 자, 비밀번호를 누르라는 화면이 나왔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여기 보시면 펑키 누아르 버튼 눌렀습니다. 자, 얼마를 찾을 것인지 사카르칸 디다지. 저는 오늘 100유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펑키 누아르 버튼 눌러주고요. 자, 저는 제 계좌에서 출금을 할 거기 때문에 포엔타데 아우로 이렇게 보시면 100유로 내용을 확인하는 화면이 떴고요. 자, 저는 100유로 찾는 게 맞기 때문에 됐달 지금 처리가 되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수수료가 1.05유로가 붙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진행을 원합니까? 네, 동유로 찾아야 되니까요. 됐달. 자, 지금 처리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한국에 있는 제 계좌 원화로 되어 있는 계좌에서 이렇게 유로화로 바로 돈이 나옵니다. 다른 건 할 게 없기 때문에 NO 이렇게 하면은 카드가 나오고요. 바로 현금이 이렇게 출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에 있는 제 계좌에서 바로 유로로 100유로를 찾았습니다. 출금을 했습니다.